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앞에 스님 하시는 중에 도중에 와서 들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듣는 거 보고요. 저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윗바사나는 여러분들께서 뭐 꼭 해야 되겠다, 뭐 기다 아니다 이런 판단은 하지 마시고요. 앞에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있는 그대로를 보시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걸 가감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윗바사나를 이렇게 합니다. 당장 가르쳐 드리려고 온 거 아니고요. 윗바사나는 이런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러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더 좋은 거 있으면 할래 하면 가시면 됩니다. 세상에 병을 고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아주 깊은 병에 있었는데 윗바사나를 하면서 수렁에서 빠져나와가지고요 지금 아주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제목이 행복을 찾는 윗바사나 명상 수행입니다. 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의 기질과 기억의 무게, 이제 학습에 들어갑니다. 좀 재밌게 공부하자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윗바사나를 막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막 복잡해 할 것 같아가지고요. 명상이 얼마나 좋은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행복하십니까? 자, 행복한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예, 이땐 다 들어야 됩니다. 예. 다 들어야 되는데 안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물으면은요, 지금 행복하십니까?를 물어봤어요. 그죠? 과거에 행복했습니까? 물어보면요, 팍 돌려요. 그 중에서 내가 60% 기분 나쁜 거 있었다면 별로요? 이래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나는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왜? 지금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아무한테나 강의 안 해요. 예, 꼭 오라는데, 필요로 하는데, 거기만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만 찾아다니니까 정말 고맙다고 제가 좀 넉넉하게, 행복하게, 넉넉하다는 것은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마음이 넉넉하게 살고 있답니다. 자, 행복과 불행, 무게의 파워, 무게의 힘이 얼마나 될까요? 행복이 무거울까요? 아니면 불행이 무거울까요? 예? 똑같다. 아, 똑같다. 어째서 똑같습니까? 행복도 무겁고, 예, 불행도 무겁고. 아, 그럴까요? 자, 그러면은요, 예. 두 개 다, 예,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마음에는 통이 있다 이런 강의 저희는 이거 명상 강의를 아주 세심하게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6년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예, 윗바사나만. 근데 제가 이제 제 먹고 살려고 하는 강의는 20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윗바사나 강의가 예전에는 별로 환영을 못 받았는데 요즘은 막 오라는 데가 많아서 여기 정말 법무사에서 제가 여기서 강의하리라고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과 또 우리 그 법사님, 저를 불러주신 법사님 덕분에 여기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 사람만 나와볼까요? 행복과 불행의 무게, 힘의 파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한 사람이나 나와서 오링 테스트 저하고 한번 합시다. 아무나 괜찮습니다. 아, 예. 일단은 예. 남자분들은 저보다 힘이세요. 그래서 좀 걱정인데 이쪽으로 오세요. 자, 볼게요. 사실 살다가 굉장히 힘든 일, 불행했던 일, 슬픈 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생각나죠? 예, 많이 생각나죠. 예, 눈을 감으시고 그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떠올랐다고 생각하실 때는 오른손을 올려서 O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생각이 올라왔습니까? 그럼 오른손을 올려보세요. 자, 그렇게 많이 말고요. 조금만 제가 잡을 수, 예. 그렇게 해서 힘을 한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뗄 수 없을 정도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분 나쁜 생각을 하고 계시죠? 기분 나쁜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 생각에 빠져들어 있습니까? 그렇게 빠져있지. 예, 생각이 납니까? 예. 예, 그러면은 힘을 주시고 제가 뗄 수 없을 정도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시라니까요. 자, 한 번 더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 둘, 셋.
자, 힘을 주신 겁니까? 예. 이상하다. 너무 힘이 없어요. 남자분이신데. 힘을 주세요. 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힘주라니까 뒤에 다 붙입니다. 오링 테스트인데. 자, 힘을 꽉 주세요. 하나, 둘, 셋. 전 힘 안 드리고 뗍니다. 참. 그죠? 눈을 한번 떠보세요. 눈을 떠보시고, 요게 이제 한번 쭉 돌아보시고요. 좀 삭히시고. 눈을 다시 감고 행복했던 일이 있습니까? 아주 좋았던 거. 별로 없었던 거. 좋았던 게 별로 없었어요? 아들 있어요? 예, 아들 낳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죠? 그때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행복했던 거, 즐거웠던 거, 기뻤던 거. 네, 그런 거 맞아요. 있죠? 그거 눈을 감으시고 한번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아, 그때 와이프를 만나서 행복했다. 지금 생각하면 불행이지만. 아니다. 그때 생각하면 행복했다. 자, 그 여하튼 살다가 아주 좋았던 일, 뭐 로또가 당첨됐다 이런 거 대박친 일 있으면 그때를 생각하시고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자, 오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제가 떼지 못하도록.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눈 뜨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자,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달릴 정도로 떼어봤습니다. 자, 신기하죠? 예, 이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의 힘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힘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이따 마치고 난 뒤에 남편을 한번 생각하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야, 떼줘봐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 있죠. 지금 생각했을 때 당장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에 따라서 떨어지고 붙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신기해요.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 뇌과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뇌과학을 설명하기에는 오늘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생각의 파워가 얼만큼 크다는 걸 방금 보셨죠?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명상이다 이런 거예요. 명상. 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명상을 하든지 명상을 몸에 가득 넣어두면 향기가 나요. 그 향기가 퍼져서 여러분들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장소가 어디일까? 자, 제가 사람 내장을 다 그려왔습니다. 어디일까요?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장소가. 자, 내장 혀파일까요? 소장일까요? 대장일까요? 뇌일까요? 자, 예. 여기에 쭉 더듬어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뇌일 것 같아. 이런 거죠. 근데 뇌가 만들어낼까요? 아니죠. 예. 자, 여기 보면은 신경전달 물질로 만들어지는 뇌의 고등기관이 무엇이냐? 마음이더라. 이런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뭐 인체에서 최고의 고등기관이 뇌인데 뇌보다도 더 고등기관이 마음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뇌의 작용으로 인한 가상공간이다. 마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 어디 있어요? 요 안에 있나? 여기에 있나? 아니면은 뱃속에 있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TV 보시죠? TV 보시는 것처럼 가상공간일 뿐이에요. 내가 눈을 감고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게 마음속의 이야기더라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억의 저장고를 가지고 있게 되고 이 기억의 저장고가 이 뇌의 장난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시각 담당 영역 그리고 듣기 담당 이걸 다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색깔을 연한 거 우리 뇌 색깔이 빨갛고 노랗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은 표를 하려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감각 그리고 말하기 그리고 운동 그리고 생각. 자, 몇 개죠? 총 여섯 개죠. 이 여섯 개가 육감이 되면서 여기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가 육감 아니 빛을 신의 다 되면서 우리 마음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뇌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골치 아픈 일을 많이 당하고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 생각하지 마 하고 뇌를 자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상이란 어떤 거냐? 뇌를 씻어주는 거다. 완전 정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탁하고 나면 깨끗하죠? 그렇게 해주는 게 명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정한 명상을 알고 저는 엄마 따라 이래 절에 가니까 어머니는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절을 하셔요. 뭐 하는데? 그러니까 네 잘 되라고 아빠 잘 되라고 이런 것만 하셔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절인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느 순간에 알고 나니까 아 절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부처님이 얼마나 좋은 수행법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지 제가 머리가 크면서 알게 되면서 아 절은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걸 정말 생각해내죠. 절이 좋은 것보다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이 좋은 겁니다. 자 마음의 크기. 자 마음의 크기가 어느 걸까요? 위에 있는 걸까요? 밑에 있는 걸까요? 예. 그렇죠. 전체입니다. 요 위에 쏙 나 있는 현재 의식입니다. 내가 자주 쓰는 내, 자주 쓰는 내 생각,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는 살아오면서 만든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기억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제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얕게 고문을 했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7일을 거의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팼답니다.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어릴 때 엄마 젖 먹던 생각부터 다 나더랍니다. 그래서 다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뭐 이렇게 뭐 국가 간에 뭐 내지는 뭐 정보 이런 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사람은 기억을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담아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담아두어요. 담아두었다가 필요에 의해서 끄집어내요. 상황에서. 이 담아놓은 이게 뭐냐 하면은 선입견, 편견들이 수두룩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있는 그대로 잘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절 앞에 딱 나오니까 절 입구에서 치마를 입고 남자가 물구나무를 쓰고 있다. 치마 입고 남자가. 남자가 치마 입은 것도 이상하죠. 거기다 물구나무를 서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러고 있구나 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안 하죠? 없죠? 어떻게 합니까? 미쳤구나 이런 거 있대요. 왜?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미친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된 아기가 5살박이 아기가 그러고 있는 아저씨를 봤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구나 안 해요. 아 저러는 방법도 있구나 하고 멋있으면 따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란 어떤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다. 내가 그걸 정리해야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똑바로 보고. 그런데 그런 게 끼어들어가 있으면은 아 옛날 걸 딱 끼어갖고 아 옛날엔 이랬는데 이럴 때는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오히려 흐리게 만들지 않는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살면서 행하는 의식적인 심신활동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잠재의식을 일깨워라. 일깨워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요. 이게 숨어있는 아주 폭력성 이런 걸 끄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아주 험악한 거는 이대로 밑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의 그 뭐 이게 뭐 심리학 쪽에서 나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자제하고요. 우리가 무서운 것들은 밑에 좀 깔아놓고 쓸만한 것만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고 쓰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걸 쓸 때 우리가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마음의 무게는 이만큼이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몸이 무거워서 산을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가 무거워서 마음이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 이런 거. 100kg짜리 아저씨가 있고 50kg짜리 아줌마가 있어도 누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50kg는 날아갈 것 같죠. 그런데 마음이 무거우면 한 발짝도 못 가고 마음이 가벼운 100kg는 산을 날아다닌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6입이 있고 자 여기 보이죠.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있어요. 자 6입이 있고 그 다음에 6경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육입과 육경이 딱 부딪히면서 만나지는 게 뭡니까? 육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식으로 우리는 모두 저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전부 깎고 이 TV 보면은 연예인 구분이 잘 안 돼요. 저도 구분이 잘 안 돼요. 쟤는 누구니? 그러면 얼마 전에 나왔던 애인데 걔 아니니? 그럼 걔는 아니야. 워낙 비슷하게 생겼어. 이게 뭐냐 하면은 성형도 중독이에요. 중독. 이런 것까지 공부하면은 수행, 제가 뭐 수행 이야기를 넣어가지고 말할 게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자, 얘기를 이렇게 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갈 때 살인문을 삐껑 열고 들었으니 어머니께서는 맨발로 뛰어나와 손을 꼭 잡고 기뻐하셨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마음으로 전해졌다. 방으로 들었으니 가마솥에서 갓 지은 하얀 살밭과 풋고추 송송 썰어넣고 보글보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와 아삭아삭하고 매콤한 풋고추에 누런 황금빛의 된장, 정성스레 담은 새콤한 묵은지로 소담한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어머니 생각이 납니까? 자, 저 밥상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늦은 시간에 침은 안 넘어갑니까? 방금 뭘 좀 드셨기 때문에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되죠. 상상이, 제가 밥상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상상이 되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볼까요? 안식은 어떤 걸까요? 안식을 찾아볼까요? 내가 눈으로 봐서 알았던 게 뭔가가 있었다. 이게 뭐죠? 안식. 여기서 뭔가 있을 거예요. 볼까요? 어떤 거 안식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쭉 볼까요? 노을이 예, 붉게 물들어갈 때 또요. 예, 예, 여러분도 숙제 일하면 집에 와서 다 해올 건데 지금 이 시간 기다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을이 붉게 물들어 살인문, 어머니, 맨발, 손, 방, 가마솥, 하얀 살밥, 풋고추, 된장찌개, 누런 황금빛 된장, 묵은지, 밥상, 이게 다 안식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해서 기억을 저장고에 담아놓은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이식이 있을 거예요. 들어서 뭔가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뭘까요? 여기서는 들어서 뭔가 예 어? 삐꺼, 그렇죠. 이제 좀 통한다. 삐꺼, 그죠. 풋고추, 송송, 그죠. 보글보글, 아삭아삭. 이게 뭡니까? 이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7080 시대에 들었던 음악을 듣다가 요즘 애들 반복되는 거 있죠. 막 그냥, 뭐, 예, 짧은 거 몇 마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우, 듣기 싫어. 하면서 애들 없을 때 돌립니다. 7080을 찾았어.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7080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겁니까? 그 시절에 담아놓은 우리의 이식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면 괜찮은 노래도 몇 개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식이 있습니다. 비식은 뭘까요? 비식. 호로 우리가 그렇죠. 구수한 된장찌개, 매콤한 풋고추, 그리고 새콤한 묵은지, 그죠? 침 넘어간다, 그죠? 저는 오늘 새콤한 묵은지로 김치찌개 돼지고기였고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점심때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식이 있을 거예요. 설식은 어떤 걸까요? 설식, 현맛으로 느끼는 거, 매콤한 풋고추, 새콤한 묵은지, 새콤. 여러분 매실 하면은 새콤 침 넘어가죠. 그러니까 어쩐지 요 비식하고 설식하고 비슷하다, 그죠?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신식이 있어요. 어떤 거죠? 신식을 한번 찾아볼까요? 몸으로 부딪혀서, 그렇죠. 어머니의 손길이 이렇게 돼. 손목을 손을 꼭 잡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뭔가 있을 거예요. 의식 뭡니까? 뭔가 마음으로 오가는 거. 마, 따뜻한 손길, 정성스레 소담한 전체의 느낌이 어떤 게? 전체의 느낌. 여러분들을 아주 짧은 이 글에서 우리는 뭡니까? 육감을 모두 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것만 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는 전부 앞에서 보신 것처럼요. 빙산에 꽉 담아놓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거는 그런 무거운 거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거운 거의 무게를 줄이자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자, 그래서 이게 왜 또 되지? 자, 넘어가면서 볼게요. 자, 성품은 내 성품, 자기 성품 제일 잘 아는 사람, 남편 성품 확실히 아는 사람, 자식 성품 확실히 아시는 분. 아무도 손 안 대요. 정말 현명하십니다. 내도 내를 모르는데 어째 남을 알겠냐, 그죠? 노래도 그런 거 있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넨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사실 나도 내 마음 몰라요. 남편이 뭐 해줄까 그런데 그때는 삐껴가지고 안 해 해놔놓고 안 해준 게 못내 아쉽고 서럽고 이런 거 많이 있죠. 그죠? 자, 내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자기하고 딱 맞는 성품 한 골라보세요. 있나요? 뭐 안 해주면 기절해버리고, 예, 신경질 나면 고함 지르고, 아니면 자학해서 머리를 쥐어 뜯고, 너 한번 보자 하면서 두들겨 패고, 아니면 대짜고짜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울고, 아닌 척 하면서 웃고 있고, 혹시 여러분 없는가요? 있어요. 말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뭔가 나는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볼까요? 참, 이거는 이제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질까? 기존 기질이 있습니다. 기존 기질이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성품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4대 성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지수화풍의 4대 성품이 있어. 화기를 가진 사람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수대를 가진 사람은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렇게 해서 화대를 가진 사람은 진득하게 못 앉아 있습니다. 조금 하고 아직 멀었나 하고 눈떠 보고, 어떤 사람 한 시간 해라 하고 타이머 해놓으면요 시계 한번 이래 딱 보고 아직 모른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좀 화대를 가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도 지풍화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존 기질이 있고요. 요 중에서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이 있어요. DNA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 조상 때부터 내려. 얘는 꼭 내가 낳았는데 하는 짓이 왜 제 할아버지 같아?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어요. 이게 특정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DNA로, DNA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몸속에 이 지금 세포에 전부 다 박혀 있어요. 그게 있죠. 우리의 부모로부터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가졌을 당시에만 착하고 잘 살자 아니에요. 평소에 내 몸에서 익혀진 게 만들어져 있다가 후세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요, 자손 대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아, 저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하면 자손을 보면 윗대를 알고, 윗대를 보고 자손이 어떤 사람이다 알잖아요. 어머니를 보고 딸을 택하고, 그죠? 딸을 보면서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다 알죠? 그죠? 그게 DNA라는 거예요. 특정 DNA에서. 자, 이렇게 해서 유전자를 통해서 데이트가 이전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막 나쁜 짓 조금 하다가 이제는 임신했어, 이제는 조심해야 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가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처음부터 임신을 했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평소에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 부모로부터 교육, 환경, 부모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누가 만들었느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죠. 주로 어릴 때는 그대로 써요. 아기 때는 그대로 쓰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새로운 데이터를 엮습니다. 뭐냐,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엮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 어릴 때는 꼭 하는 게, 저는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엄마하고 이모하고 뒤에서 따라오면서 웃어요. 어릴 때 왜 웃는가 해서 물어봤더니만 걷는 게 똑 지 아빠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 딸이니까 닮을 수밖에, 내 속으로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아빠 걷는 거를 봤거든요. 멋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걷기 싫어 이래서 그런 걷는 거 배워줘, 가르쳐줘 이러니까 아버지가 책을 머리에 이고 걷는 방법을, 발 앞에 발을 놓고 이래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중학교 때 학교를 데리다 주면서 그렇게 걷는 연습을 가르쳐줘가지고 달라졌어요. 자, 요렇게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으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학교 공부, 학습을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거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다운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지금 다운된 거 많이 있어요. 예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많이 다운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 가공을 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현재의 기질, 지금의 나다. 그 여러분들이 전부 지금 저를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들은 지금의 기질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아니라고 한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맞죠? 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뭔가를 하면서 저는 여기서는 윗바사나 명상을 넣었습니다. 예, 윗바사나 명상이든 어떤 수행이든 그걸 넣음으로 해서 다시 수정 가공을 합니다. 하면서 여기서 수정 가공이 되어서 또 어떻게? 수정 가공해서 현재의 기지를 또 바꿉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새로운 데이터 넣고 수정 가공하고 현재의 기질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현재는 살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사람 바뀌는 거 봤습니까? 정말 안 바뀌더라는 거죠. 뭐가 바뀌었으면 바뀌었지 사람은 안 바뀌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뀔 수 있는데 누가 바꿔줍니까? 자신이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잘하고 착하고 멋있고 뭐 세상에 좋은 걸 다 갖다 붙였는데 완전 반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부터 고집도 세고 지밖에 모르고 너무 많이 말하면은 제가 안 되니까 다소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어느 날 수행을 하면서 아 내가 그랬구나 하고 싹 바꾸고 나니까 저보고 달라졌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보다 뭔가 다 달라진 게 이게 DNA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뀐 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어떤 로렌스라는 프랑스 사람이 이제 그 아랍 사람을 12명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프랑스로 왔어요. 뭘 전시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시회 보여주려고 호텔을 묵게 했어요. 호텔에 딱 묵고를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밥도 먹어야 되고 전시회도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방을 이래 열어보니까 전부 어디에 앉아있냐 목욕탕에 앉아있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해요. 왜 안 나오냐. 아랍에는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우리 이거 너무 좋다 전시회 싫다 이러면서 전시회 안 보고 한 5일 동안 목욕탕을 먹고 목욕하고 왜? 그게 막 먼지가 많고 이러니까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시회 안 보고 그냥 가야 되는데 또 안 내려와요. 이 사람들이 또 목욕탕에 앉아있나 해서 올라가 봤더만 수도를 전부 분해하고 있더랍니다. 수도꼭지를 전부 분해를 해요. 왜 이러셔요 이랬더만 갖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져가면 되나요? 안 되죠. 그 뒤에 배수관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이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지식이라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것에서 올려야지만이 볼 수 있다 이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방법이 명상이더라 이런 거죠. 자, 신경전달물질. 우리 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요게 뉴런입니다. 뉴런이라는 그 하나의 신경전달물질. 여러분들 이거 보고 계시죠? 얘들이 지금 막 작동하고 있어요. 작동하고 있는데 나무뿌리 같이 생겼죠? 이 나무뿌리 같이 생긴 게 무지무지 많이 들어있어요. 이 뇌에. 많이 들어있으면서 이렇게 요게 하나의 세포예요. 세포인데 이렇게 뭔가 돌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걸 어느 하나 제일 빠른 게 받아들이면서 싹 돌면서 다른 데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축색돌기라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받아들이고 하나가 쫙 뿌리를 가지고 돌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얘가 자 여기 어머니가 여기 보살님한테 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으로 이래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전해주는 물질이에요. 이게 시냅스라는 건데 이런 물질의 성질이 어떤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따라서 사람 성격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안 좋은 게 나오면은 그런 성격으로 변하고 또 좋은 게만 나오면은 또 그런 성격으로 변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절하게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게 더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람 성품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딱 보면요 아주 신경질적으로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물질이 나왔고 어떤 사람들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은 또 그런 게 맞게 물질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전해주면 얘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축색돌기고 얘가 또 수상돌기죠. 그래서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얼마만큼이냐 아주 빠른 속도로 가쁘네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근데 얘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순간만큼 우린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주 빠른 속도로, 정말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그래서 그걸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면서 불교에는 이 빠른 순간을 뭘로 표시를 했습니까? 찰나라고 얘기했다. 그 찰나가 얼만큼입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사이만큼이에요. 100만 분의 1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100만 분의 1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있죠. 내가 기도문을 하나 하면서도 그 사이에 치고 들어오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아, 우리 오늘 밥을 제대로 해놓고 왔나? 아니면 그러면서 아, 어디 갔더라? 그 다음 읽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전해진, 이렇게 이제 사이가 벌어지고 그 사이에서 나오는 물질이 수행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게 나온다, 이런 거예요. 행복한 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이 나오더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그림으로 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쭈루룩 나와가지고 전해주고 이런 게 이제 막 수십만 억 개가 이렇게 돌면서 확 전해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 저장고에 탁 담아 놓는다, 이런 거죠. 우리 뇌는 이렇게 신비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도파민이란 게 나오는가, 아세틸콜린 나오는가, 아니면은 가바라는 게 나오는가, 요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하면 좀 좋은 거예요. 예, 다 제가 읽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좋은 거는 저렇구나. 그런데 빨간 글로 나오죠. 이러면 어떤 걸까요? 조금 성질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드레날린, 노르 아드레날린. 이게 뭐냐? 맹독성 물질이다, 이런 거예요. 저게 나오면은 맹독성 물질은 이건 어떤 거냐 하면은 뱀도 죽일 수 있는 걸 우리 몸에 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몸에 가져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품어내요. 그러면서 뭐에 신경질을 낸다는 거죠. 그럴 때 막 그런 게 나오면은 폭력적으로 변하고 아주 아픈 성질로 변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의 성질이 좀 줄어드는 방법이 뭐냐, 또 명상 수행이더라,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뭐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자, 기억의 무게를 볼까요?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통이 있다면 이거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나 있을까요? 못 긋겠죠. 이래 큰 통을 도저히 못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혹시 나 아니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난 아니야. 난 그래도 들고 갈 수 있어. 아마 통으로 만들어놨으면 못 들고 갈 게 뻔하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기억의 노폐물 덩어리. 그래서 수행은 어떤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일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 노폐물들을 압축시켜요.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에, 잘 아시네요. 안 좋아요. 왜?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나를 제로로 뒀을 때 난 항상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슬펐어요. 밑에 내려가 있죠. 그럼 그 갭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이, 좋은 일이 있어도 무덤덤, 슬픈 일이 있어도 무덤덤. 그래서 항상 그 정점, 중도를 잃지 말고 잃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할 때 우리가 가지는 거죠. 자, NK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정말 업그레이드 되실 거예요. 왜? 이걸 알고 가시면 정말 수행해야 되겠다, 절절히 느끼실 거라는 거죠. 이 NK세포가 뭐냐면 내추럴 킬러라고 해서 자연살상세포다. 우리 몸에 가져 있는 자연살상세포다.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죠. 음식물에도 있고 공기 중에도 있고 막 그냥 없는 막 어디 하나 세균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 몸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얘들이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없애줘요. 근데 NK셀, 이거는 뭐냐면은 요 캔슬셀이 뭐냐면은 그거에 암세포예요. 암세포를 즉방으로 죽이는 게 뭐냐면 NK셀이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NK셀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 간과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거예요. 간과 골수에서 만들어지면서 암세포 및 병균을 파괴하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살인 면허를 바로 가져 있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죽여야 되겠습니다 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저거 암이다 하면 지가 물어보지도 안 하고 가서 바로 총사갖고 암세포를 죽이는 게 NK셀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걸 많이 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체가 원래부터 가져 있는데 세포 4에서 5리터 혈액 속에 7천만에서 8천만 개가 있어야 정상이고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에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NK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면 뭐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쭉 심장에서 박동을 해가지고 동맥을 돌아서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거쳐서 다시 정맥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허파에서 교환되고 이런 거 전부 다 요 피 속에 다 돌고 있는 게 NK세포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NK세포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간과 골수에 있다. 자, 이거 간세포입니다. 간세포인데 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조각조각이 뭉쳐져 있습니다. 조각조각이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 좀 떼가지고 옆집에 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뗄 수 있으면 떼갖고 주면 돼요. 내 거 싱싱하면 주면 돼요. 근데 안 좋은 건 안 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간 좀 싱싱하면 떼도 주면 돼요. 그 왜 되냐? 얘를 떼가 주면 얘가 또 이제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요, 인간한테 불을 준 프로메테우스를 제우스가 벌 준다고요. 바위에 매단을 놓고 독수리 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가서 간을 쪼아먹게 만들었어요. 죽을 지경인데 그대로 죽으면 좋겠는데 또 아침 되면 간이 살아나요. 그래서 또 쪼우게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 말이 무엇이냐? 간은 재생 능력이 있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 간에서 만들어내는 게 NK셀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NK셀은 이렇게 여러분 보셨죠? 여기에 뭐냐면은 간입니다. 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제가 현미경으로 한 걸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초콜릿처럼 이렇게 생겨서 토막토막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뼈, 우리 사람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뭐냐면 골수예요. 여기에. 여기 뼈의 골수골수마다 다 NK셀이 돌아다니더라. 그러면서 피 속에 있는 나쁜 거를 전부 잡아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요게 벽혈구고요. 이건 적혈구고 이건 혈소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 벽혈구가 어떤 거냐면 내나 NK셀 같은 종류예요. 나쁜 게 오면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벽혈구 중에서 이제 그 NK셀이 있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대식세포입니다. 나쁜 게 들어오면 팍 벌려가지고 입안으로 쏙쏙, 이거 균입니다. 쏙쏙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호종구, 대식속포, T세포 막 이런 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아, 이거, 저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 왜? 아, 뭐 알 필요 있어요 하면 공부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있는데 알아놓으셔. 그래도 조금 어려운 거 써야지 조금 유식하게 보인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대식세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몸에 요렇게 생겨가지고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발 같은 게 막 있어요. 발 같은 게 있으면서 요렇게 세균이 있으면 쫙 가가지고 탁 잡아고 먹어버려요. 탁탁탁 먹어버리면서 이 대식세포가 잡아먹는 광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잡아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하신 건데, 자,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B세포 뭐 항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이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인데 각각의 세포들이 지금 암을 파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항체 항원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살려고 내 몸은 뇌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세포들이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세포를 지켜줘야 돼요. 그냥 방치해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되는 것이 어떠냐?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인데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이 늘 담겨져 있지를 않더라는 거죠. 생각을 아주 맑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뭐냐 하면은 암세포예요. 암세포인데 파란색 있죠? 파란색 이게 NK셀인데 이제 암이구나 하면서 모여라 해갖고 몰려가가지고 지금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잡는가 볼까요? 지금 요게 암 덩어리고요. 요게 NK셀입니다. 자, 이렇게 몰려갑니다. 몰려가면서 와르르 몰려있죠. 너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모든 NK셀을 모아가지고 있는 쪽으로 다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멍을 내버려요. 요 안에 막 이온, 막 염산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폭파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죽이고 그런 게 덩어리가 있었다면 내가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사람 보셨죠? 다 던지고 몇 개월 못 산다 했는데 몇 개월 가서 어디 산속에 갔다 오니까 살았더라.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NK셀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게 다 빠져나와요. 몸 밖으로. 그러니까 뭐 몸 밖으로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다 파괴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고 여기 당당하게 NK셀이 지키고 있습니다. 또 올까 봐.
또 얘들이 얘가 다 죽이고 얘는 파수꾼이에요. 또 올까봐 딱 지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 몸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소중한 NK세를 죽이는 적이 무엇일까요? 이 새 소중한 NK세를 죽이는 적이 있단 말입니다. 나쁜 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예, 나옵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은 NK세이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우리는 죽음으로 시작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자율신경계가 쫙 나옵니다. 머리부터 쭉 우리 내장기관을 다 연결하고 있는데 빨간 거는 교감신경이고 쉽게 말하면 교감선생님, 교감신경이고 파란 거는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파란 게 좀 편할까요? 빨간 게 편할까요? 이미 아시죠? 빨간 거는 자극적인 거예요. 화를 내면은 자, 안 가는 데 있나요? 전부 다 장부 모두를 해치게 돼 있어요. 해치게 돼 있고 수행을 해서 뭔가 마음을 완화시키게 되면은 파란 게 나옵니다.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한다는 그런 거죠. 작용을 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명상이나 수행 같은 경우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화가 나는데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수행하자 하고 틀어앉으면은 그게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수행하면서 더 화난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비명상을 하는 사람은 불안이 만들어지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질병, 스트레스, 걱정. 병원에 가면 환자 굉장히 많이 많죠. 엄청 많아요. 그 환자들은 몸이 아파서 온 걸까요? 마음이 아파서 온 걸까요? 몸이 아파서 온 것 같은데 답은 마음 같은데 마음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마음이 먼저 시작됐고 그 질병을 고치려면 바깥을 아무리 치료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부터 고쳐야 되냐? 마음부터 고쳐야 되냐? 여러분들이 가셔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마음부터 다스려 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모든 T세포, 면세포 막 나오면서 어떻게 치유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행법은 사람을 저절로 건강하도록 만들어주게 돼 있더라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불안이 계속 어떻게 돌면서 불안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잊혀진 듯 하지만 무의식에 담아놓았다가 필요할 때 불러옵니다. 그래서 싸워요. 벌써 잊어버렸는데 10년 전 얘기 꺼낸 사람 있어요? 없어요? 3년 전 캐캐묵은 꺼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게 뭐냐 하면 지금 필요 없는데 꺼집어내 떡 엄마들 아빠들하고 싸울 때 전에 그랬잖아 하면서 은근히 뒤통수 당기고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의 작용이더라 이런 거죠. 자, 스트레스를 파괴하는 수행은 강한 세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님들 수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통찰력이 빨리 생기는 게 뭐냐면 세타파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 그래서 알파파보다 센 게 세타파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수행을 각성상태 알아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성상태에서 나오는 이 세타파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학생들은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은 불안은 살면서 접촉이 있어요? 없어요? 접촉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접촉으로부터 피하려면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무덤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편안해요. 왜?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 숨쉬는 하는 접촉에서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불안한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올 수 있을 때 이때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을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스트레스, 걱정들을 완화시키면서 이 불안을 제거해버리고 만족의 상태로 이끌어주더라 이런 겁니다. 이거는 경험 안 해보면은 정말 몰라요. 그래서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그러니까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나요. 예. 몸으로, 얼굴로, 행동으로 다 표가 나더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되고 머릿속에 담아두지만은 재생할 때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무게감을 두지 않는 게 명상이더라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명상 수행의 세계는 삶의 고통을 벗고 행복의 세계로 탐진치의 어리석음을 다 깨워버리고 행복의 세계로 여러분들이나 저를 인도할 겁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